보궐선거 지역인 창원 성산구에서 시작했습니다. 보궐선거가 창원 성산구 지역과 통영 고성 두 곳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D-9일, 딱 9일이 남아있습니다. 창원 성산구의 유권자분들이나 고성 통영의 유권자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를 만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통영 고성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통영 고성 지역에서는 책임 정치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후보를 안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 지역에 여론조사 1, 2위를 달리던 후보가 탈락을 하고 고성 지역에 그런 한간에 황교안 대표와 같은 검찰 출신이 사천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반성을 해야 될 때도 불구하고 이런 공천 논란까지 일으키는 것은 국민들 특히 통영 고성 통영에 있는 유권자분들을 너무 무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창원 성산지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정의당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단일화 얘기가 선거 때마다 나옵니다만은 오로지 당선만을 위해서 각기 다른 정당 또 강령이나 이념이 다른 정당이 단일화의 프레임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그 또한 공정한 선거에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해버리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의당은 단일화를 할 그런 생각이 아니라 노회찬 의원이 아무튼 뇌물수수 의혹에 의해서 자살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정의당은 좀 더 자숙하는 그러한 선거가 이번 선거지 않겠습니까? 의석 한 석을 더 얻는다고 1년짜리 국회의원입니다. 1년 임기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을 위해서 단일화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의당이 그동안 얘기하던 정의는 다 어디 가고 또 진실에 입각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주장하는 정의당의 모습이 맞지 않다. 정의롭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단일화에 매진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후보가 각 자당의 후보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가 되면은 그 자당 본인 발생한 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정의당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정치를 원하고 또 깨끗한 정치를 원하고 책임 정치를 원한다면 후보 단일화보다는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당의 창원 성산의 진순정 후보와 통영고성의 박청정 후보에 대한 여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한민국당이 어떤 정당인가 또 국민들은 그동안 대한애국당을 참 관심있게 지켜봤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창원 성산지구나 동영구성 지역에서 이렇게 유세를 하고 지역을 다녀보면은 벌써 많은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음지척을 해주시고 조언을 들어주시고 특히 굉장히 반갑게 부부들을 맞아주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2년 동안 진실과 정의의 투쟁을 했는 결과들이 하나하나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고 또 1년 국회의원 임기의 선거입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되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회를 해산하라고까지 합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두 보궐선거 지역의 유권자 여러분들한테 국민이 바라는 정치에 큰 권한을 유권자분들께 드렸습니다. 장원성산과 동영고송의 유권자분들이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대한민국의 정치 혁명, 선거 혁명, 또 국회 개혁을 이룰 수가 있다. 만약에 기존의 정당이 아니라 새로운 정당, 또 국민들이 스스로 만든 그런 민초정당, 대한애국당이 당선이 된다면 바로 인적쇄신뿐만이 아니라 혁신, 개혁, 변화의 바람이 불 겁니다. 기존 정당의 구태를 완전히 몰아내는 그러한 선거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4월 3일 날 우리가 선거가 끝나고 4월 4일 조간에 나올 타이틀을 보면은 대한애국당 당선 기적, 드디어 이제는 선거 혁명을 이루고 정당 혁명, 국회 개혁을 해야 된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찍고 파란색이니까 파란색 찍자, 뭐 노란색이니까 노란색 찍자, 이런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 1년 임기의 국회의원, 특히도 두 지역밖에 없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이기 때문에 이 두 지역에서 위대한 통영 고성의 큰 힘을 보여주시고 또 자랑스러운 장원 성산의 유권자들의 힘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남은 9일 동안 이 당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후보들을 알리고 또 우리 당을 알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거짓이 없고 그것이 불법이었다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이 당연하다는 그러한 입장을 분명히 유권자들께 전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 또는 애국 국민 여러분께서 남은 9일 동안 조금의 시간이라도 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특히 자유한국당 대한민국당은 모든 분들이 자원봉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집을 비우고 이렇게 선거 현장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변화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그만큼 많이 필요합니다.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여러분들의 큰 그 결정이 우리 선거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보궐선거를 치도록